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세 군데로 간 전이 된 암. 6개월 만에 사라진 사례. 오늘은 좀 이제 암을 실제로 완치라고 하긴 그렇지만 암이 보이지 않게 된, 암이 사라진 그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암을 이겨내는지를 이제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암 환자가 있으시거나 암과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사례를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사례 잘 들으시고 아 이게 암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이제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암이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절대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은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불치병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십니다.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릴 환자는요, 스스로 건강한 체질이라고 믿고 있었던 분입니다. 아마 50대였던 것 같아요. 책에는 61세라고 써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글을 쓴 시점이니까 아마 50대가 아닐까 싶은데 이분은 이제 자신이 건강광이라고 될 만큼 불러도 될 만큼 몸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 1월 12일에 이상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몸에 보내는 신호가 있었던 거죠. 친구 두 명하고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피기가 가시는 듯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낀 거죠. 태어나서 처음 겪은 증상이었다고 해요. 그 후 엄청난 설사기가 찾아왔고요. 설사를 이제 하고 나서 몸은 곧 편해졌지만 본인이 직감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딱 드니까 이제 자기가 친한 친구가 이제 의사였나 봐요. 그래서 친구가 있는 의사로, 그러니까 친구가 의사로 있는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는 가벼운 장염일지도 모르니까 좀 상태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2, 3일치 장염약을 이제 처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느끼잖아요. 이게 단순한 장염이 아니고 뭔가 큰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두려움은 계속 커져갔다고 합니다. 4일 후에 전날 아주 조금 본 대변을 이제 가져가가지고 병원을 다시 찾아갑니다. 친구는 뭐 이렇게까지 이제 뭐 대변을 갖고 오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바륨 조영 검사를 해보자. 내시경 검사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해보자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는 도중에 막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가 끝난 후에 친구가, 그 의사가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거창한 수술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1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서 더 큰 병원에 가서 CT 촬영, 위 내시경, 장 내시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 3개가 발견이 되었고 바로 이제 제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진단이 나오는 날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자신이 이제 암 환자가 된 거고 단순히 대장암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미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간에 세 곳에 전이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대장암 수술은 2월 9일에 하고 10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암은 수술이 어렵다고 해요. 수술을 못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간암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지 못하고 대장암에 대해서만 수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원을 하는 동안에 이제 가족들도 그냥 심각해지겠죠. 뭐 본인도 심각하겠지만 가족들도 이제 뭐 아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고 엄마가 죽으면 안 되고 이러잖아요. 남편이 이제 아내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암에 관련된 책을 사왔고 그 수많은 암에 대한 책 중에서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에 대한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이제 식사요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조카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와타요시 식사를 따르기 시작하죠. 주스와 스프, 현미, 해조류,
버섯 등을 이용해서 만든 스프를 이제 주로 먹었고요. 농약 쓰지 않은 고품질 식재료 그리고 무염식으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8가지 식사 원칙에 맞는 그게 부합하는 식사를 이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간 전이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 치료는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다른 뭔가 식사나 뭐 병원 치료를 뭔가 거부하고 이렇게 뭔가 먹는 걸 바꿔서 암을 치료하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행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받으시면서 내가 먹던 식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분도 간 전이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약인 젤로다와 주사약인 옥살리 플라틴 이렇게 이제 항암을 계속 시작했고요. 근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뭐 나른함, 시력 저하, 손발 저림, 구내염, 설사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구역질이 심해서 식사를 마치는 데는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주스 강조하시잖아요. 주스도 이제 먹는데 주스를 마시기가 무섭게 막 구역질 나고 막 토를 해가지고 양동이를 옆에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이 와타유 식사법을 계속 따라서 했고 그걸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낸 거죠. 그 결과 이게 아마 그 정확한 책에 나그 개월수가 써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쓰지 않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뭐 버티고 버티고 버티던 중에 그 이제 CT 촬영 뭐 이런 걸 해보니까 암이 실제로 작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부터는 먹는 항암제를 중단했고요. 주사만 맞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항암제를 중단하니까 이제 구역질은 좀 가식이 됐고 이제 또 식욕도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8월 30일 두 번째 CT를 촬영했을 때 암은 거의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대장암에서 시작이 되었고 간으로 세 곳이 전이가 되었죠. 근데 간암은 수술이 이제 안 되고 대장암은 수술로 통해서 이제 그암 덩어리를 제거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남편분이 책을 많이 사와서 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와타요시 식사요법 이 책을 읽고 이거 괜찮은데 해서 와타요시 식사요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과 조카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에 완벽하게 와타요시 식사요법을 따를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식사요법을 해낸 결과 6개월 만에 이제 그 CT 촬영이나 뭐 이런 내시경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암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 이게 원바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전이된 암 그것도 세 군데로 전이가 됐죠. 이런 분도 이런 식사를 통해서 이제 암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뭐 극단적인 사례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 지난 영상들 보시면은 이 와타요라는 분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실제로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죠. 본인이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이 얼마나 암이 사라졌고, 말기암은 병원에서 이제 손쓸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암이 사라진 걸 계속 확인을 했고, 실제로 그런 사례 중 이제 하나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할수 없다고 해서, 내가 내 암을 못 고친다? 이게 아니고, 그건 병원이 할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내가 막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암을 낳았는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내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이제 암을 겪고 있든, 혹은 가까운 분들이 암을 겪고 있다면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방법을 찾아야 하고, 찾아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뭐, 그런 방법 중 하나로서, 이런 와타요시 식사요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